네, 그러면 초기 모델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모델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관련된 패키지를 깔아야 되니까요. 패키지들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tidyverse, tidymodels를 설치, 그 외에 또몇 가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tidytext라는 게 텍스트 마이닝 도구를 할때 필요한 도구인데 그것도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stall 점 packages 하고요. 그 다음에 tidyverse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고 있죠? 네. 네, 설치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타이디 모델스입니다. 자, 설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우리 타이디 점 패키지에서요. 타이디 텍스트도 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가 끝났으면 하나, 두개다 설치해 볼 텐데요. 이제 스킴R이라는 것도 또 설치해 보겠습니다. 스킴R 자,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VIP 패키지를 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죠? tidyverse는 타이디 모델, 타이디 형식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초 패키지고요. 그래서 ggplot이라든가 tibble, 그다음 dplyr, 그다음에 tidyr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패키지고요. tidy models는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그래서 뭐 브룸이라든가 레스피라든가 다이얼스라든가 뭐 튠, 요번에 우리가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드 텍스트는 우리 텍스트 마이닝 도구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 깔려 있고요. 스키말은 기본적으로 EDA 모형,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그 데이터 탐색형 도구들이 깔려 있고요. VIP는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변수들을 골라낼 때 필요한 우리 함수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다 인스톨이 됐으니까요. 다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이브러리로 호출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출해서요. 타이디벌스를 갖고 오겠습니다. 타이디벌스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패키지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호출돼서 갖고 왔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갖고 와서요. 다시 또 tidy models를 호출해서 또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idy text는 호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tidy text는 나중에 우리 그 텍스트 마이닝 할때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신에 라이브러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킴 R이라는 도구를 갖고 오고요. 다시 라이브 러리 해주고 VIP 패키지를 갖고 와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이제 패키지들 4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관련된 패키지들을 갖고 온다. 설치해서 갖고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가 호출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불러 오기입니다.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우리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은행에 대한 이제 전체 데이터인데요.
은행에서 타겟 마케팅을 이제 하려고 하는 모델을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개인 대출 제한에 대한 수락 여부입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을 제한하려고 그러는데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우리가 DM, 다이렉트 메일 또는 우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는 거와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 즉 어떤 활용률이 높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뿌리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CRM 방법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관련해서 우리가 할때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유니버셜 은행에서 개인 대출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좋을지, 어느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한 5천 개 정도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 은행에서 썼던 기존 사람들이겠죠. 항상 우리가 분석할 때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예측하는 겁니다. 총 데이터는 총 5천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중에 한 480명, 성공률이 9.6%인데 480명이 개인 대출 제한에 이제 승낙한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 사람들 중에 한10% 정도만 우리가 개인 대출 제한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이런 룰을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하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우리가 보낸 메일에 대한 응답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대출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속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이, 경력,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yes, no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겁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을 응답한 사람들이 no, yes, 이렇게 yes라는 사람 있죠. 이 yes라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데이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을 나중에 팩터 형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변환을 시켜줘야지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팩터로 해서 이런 데이터로 팩터 형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팩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뱅크 언더바 TV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CSV 파일을 불러갖고 오겠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들은 여기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도록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을 했으니까요. 그 제공된 데이터들을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된 폴더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파일 창에 뜨게 되고요. 그러면 이 파일을 불러 갖고 와서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read underbar CSV를 이용해서 갖고 오고요. 우리는 타이디 모델을 쓰기 때문에 타이디 방식을 쓰기 때문에 read underbar CSV로 갖고 오고요. 파일명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명은 universal bank.csv 파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universal bank CSV 파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위에 변수명이 있기 때문에요. 컬럼명을 변수명으로 쓰기 위해서 컬럼네임을 갖고 오겠습니다. 네, 컬럼 언더바 네임스 이용하고요. 얘를 true로 바꿔주고요. true는 대문자로 해야 되니까 tru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로케일을 설정을 해줍니다. 로케일은 한국 버전을 써야 되니까 자, 로케일을 쓰시고요. 로케일은 KO로 해주시고 인코딩은 EQ
uc-kr로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다음에 콤마가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무응답치가 있으면 무응답치는 점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트 if를 이용해서요. 만약에 is.character라면 as.factor 형식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불러오면 데이터는 티블 형식으로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티블 형식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컬럼 네임에 이렇게 W형 숫자형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str 그다음에 bank underbar tb를 한번 해서 전체적인 테이블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D가 있고요. age 그다음에 experience부터 해서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데이터 때문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티블 형식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바로 변수명을 호출하게 되면 위에 상위 10개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이 뒤쪽에 우리가 변수가 더 잘려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크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변수를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실행을 하면 관련된 변수들을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그 파일명하고 우리 변수명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tr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D, age, experience부터 쭉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른 변수들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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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 코드하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personal loan, 그 다음에 security account 이렇게 되어 있는 파트들은 변수명이 이렇게 중간에 여백이 있습니다. 쉼표가 있지, 여백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명을 우리가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한글인지 영어인지, 그 다음에 영어에도 이렇게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 쉼표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변수명에. 그래서 변수명들을 컨트롤해서 해줘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리네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전에 변수를 전처리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전처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올려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전처리 작업을 하는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뱅크 언더바 TV에 새로 작업을 해서 변수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변수를 호출해서 리네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언더바 TV 해주고요. 이렇게 파이프라인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네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해 줄 텐데요. 우리가 벡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C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바꿔줄 네이밍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해줄 때는 퍼스널 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바뀔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equal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대문자 인식을 해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아,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퍼스널 론이라고 우리가 지금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퍼스널 론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파일명, 변수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언더바를 우리가 주고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함수에서 처리할 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때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게 최종 결과고요. 그래서 퍼스널 론으로 바꿔줄 겁니다. 뭐를요? 퍼스널 쉼표 론이라는 우리가 변수명을 이렇게 퍼스널 언더바 론이라는 걸로 바꿔주겠다 이겁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을 해볼게요. 쉼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CD 어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바꿔줘 보겠습니다. CD 어카운트로 돼 있는 거를 CD 언더바 어카운트로 바꿔줘라 이 얘기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Securities 어카운트가 있는데 얘도 Securities 어카운트라고 돼 있습니다. 자, 잘못돼 있어서 다시 해볼게요. Securities 어카운트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걸 리네임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요건 기존에 있던 건 지우고요. 새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안 났습니다. 그죠? 에러가 났으면 여기 뭐라고 떴을 텐데 에러가 안 났으니까 잘 처리가 된것 같네요. 그럼 얘가 제대로 잘 처리가 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 해주고요. 그 다음에 bank underbar tv를 호출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personal loan 돼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personal loan, security account, 그 다음에 CD 어카운트 우리가 요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요세 가지가 제대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코드는 나중에 없애려 줄 거기 때문에요. 굳이 이거는 안 해줬고요.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TV를 봐도요. 이렇게 여기 잘려 있죠? 조금 더 당겨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수정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처리 작업하기 위해서 변수명이 혹시 문제가 있는 변수명이 있으면 리네임을 이용해서 변수명을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주형 변수를 우리가 다 팩터형 변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카운트라든가 온라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팩터 형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다 숫자형으로 되어 있죠. 숫자형으로 됐으면 얘를 숫자로 인식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yes, no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범주형 변수로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범주형 변수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는 거는 우리가 뮤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bank underbar tb 해주고요. 여기에 기존의 거를 다시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 처리해주고요. 그래서 bank underbar tb라는 거를 이용해서 다시 새로 집어넣고요. 그럼 얘를 호출한 다음에 이번에도 뮤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뮤테이트 해주고요. 우리 퍼스널 론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팩터 형식으로 이용해서 바꿔주겠습니다. 팩터 처리 해주고요. 팩터 처리 해주면 퍼스널 론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레벨스를 우리가 yes, no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로 갖고 옵니다. 원래는 0, 1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0, 1로 해주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0, 1인데 지금 우리는 분석을 할때 0, 1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를 앞에다 먼저 놓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0, 1이 아니고 1과 0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0은 우리가 퍼스널 론이 없는 사람들이 0이고요. 퍼스널 론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1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레벨을 1, 0을 해서 1을 먼저 앞에다 놓고요. 순서적으로 yes를 먼저 놓고 no를 뒤로 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변수를 앞에다 먼저 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레벨스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블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레이블 형식으로 해주는데 레이블은 앞에 부분을 1을 우리가 yes라고 해줬으니까 yes. 그 다음에 0이 no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가 yes고요, 뒤에가 no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처리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다른 변수들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뮤테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Securities Account를 해주고요. 얘도 팩터 형식으로 바꿔주고 기존의 Security 어카운트를 갖고 오고 얘도 레벨스를 해주는데 얘도 두 개입니다. 이 변수도 0, 1. 여기는 0, 1을 그대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도 해주고요. 레이블스는 0이 노입니다. 그 다음에요, 1이 yes입니다. 자, 그래서 no, yes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curity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1이 yes고요, 2가 no, 0이 no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외에도 우리가 한 서너 개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앞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뒤에 분석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우리가 한 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쭉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해주고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또 해주겠습니다. 다시 뮤테이트 해주고요. 이번에는 CD 어카운트를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팩터 처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CD 어카운트 값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레벨스도 우리가 0, 1을 두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또 no, 그 다음에 yes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하나가 더 빠졌네요. 자, 빠져 있고요. 다시 또 처리를 해주고요.